네. 그러면 이제 그 새로운 2라운드, 상승을 위한 2라운드가 시작이 됐을 때 중요한 게 이제 소비지수, 소비판매지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게 중요한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전에 금융위기 때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아까도 봄이 길었고 여름이 짧게 왔었다. 또 여름도 사실은 너무 늦춰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실제로는 그 경기 부양하는 그런 그 양적 완화나 금리 인하는 말하자면 그 마중물처럼 뭔가 그 경기 사이클이 선순환에 들어가도록 에너지를 그런 발동을 걸어주는 역할만 할 뿐, 실제로 선순환이 돌아서 정말로 이그 경기 사이클이 살아나서 선순환에 들어가게 되지는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선순환에 들어가게 하는 힘은 저희는 때로는 물가라고 말하지만 그 물가가 소비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주된 원인은. 그래서 제가 요 그림을 보여드리는 게 조금 더 가까우실 것 같은데, 현재라고 써놔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위기가 온 다음에는 그 수요 관련된 그 모습이 보여야 네. 다시 경기 확장으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항상 그 확인해야 될건 소비입니다. 제일 먼저 소비 증가라는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고, 1차 소비는 제가 확인을 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릴 건데, 미국의 그 필수, 그러니까 미국의 필수품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랑 조금 다른데, 저는 오늘 자동차의 그 숫자를 보여드릴 거거든요. 자동차 데이터를 봤을 때 소비가, 1차 소비가 살아난 건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저기서 이제 다시 확인, 그거를, 2차, 이제 여름으로 장세로 넘어가려면 2차 소비로까지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저기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고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거고, 사실상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의 대표들이, 지금이 실제로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다는 걸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모습이, 공장 가동률과 그 다음에 그 본인이 경기가 좋아질 경우 대출을 받아서, 임대를 늘리고 기계를 도입하는 것들을 볼 때, 시설 투자. 그래서 저희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여름 장세에 들어갔다라고 확신을 가지려면 기계주가 오를 때, 실제로, 연준에서 말하거나 정부가 말하는 경기 확장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가장 그 실감을 갖고 있는 오너들이, 기업 대표들이, 아, 진짜 경기가 살았다라고 말할 때, 처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경기가 살았는지를 확신을 못 갖기 때문에 공장 가동률을 최대 85%까지 늘리면서 버텨보지만 그85% 가동을 해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수요가 생겼다고 확인을 하면 그들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서 사람을 고용하고 대표적으로 기계를 사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계주가 오를 때 여름의 초입이라는 거를 확인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를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저 모습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로 봐서는 가동률이 현재는 어떻게 되냐면, 요게 미국 가동률인데요. 71%예요. 아, 현재. 예, 아직은요. 그러면 이게 코로나 이전에는 몇 프로 정도였던 거죠? 저기 보시는 것처럼 바로 직전에는 76%, 73% 이렇게 됐는데, 차이가 크진 않네요. 이게 이제 저희가 볼때 정상적인 경기 상태를 75%로 봅니다. 코로나 직전에도 아주 좋은 경기 때가 아니었고, 경기 확장기 직전이었거든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저게 이제 뭐 78, 79로 가고 있었는데, 급격히 떨어져서 보시면 64%까지 떨어졌죠. 그랬다가 지금 71%를 회복했는데, 저희가 이런 지표를 보고 투자를 하면 늦는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그 가동률 같은 것들은 보수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미국의 자동차 판매량입니다. 사실은 미국의 소비가 살았느냐, 소비가 어떠냐를 볼때 제일 참고하는 조건인데요. 제가 빨간 박스를 쳐놨는데 좀 작지만 집중해 주시면, 코로나 직전에는, 이전에는 월에 140만 대, 연율로 따지면 1600만 대 정도 규모거든요. 미국 시장에서 있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 때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냐면 56만 대입니다. 아, 많이 떨어졌네요. 그렇게까지 떨어졌던 거고요. 지금 마지막에 가장 최근에 나온 지표가 9월 달 거지 않습니까? 9월 달 거를 보면 137만 대, 거의 90% 이상. 많이 회복했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자동차를 생각할 때
소비가 살지 않았다면 자동차가 저렇게 판매될 리가 없는 거고, 사실 국내에서도 요즘 자동차주 들썩들썩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현대차가 미국에서 판매가 좋습니다. 예, 사실 소비가 살았다는 거 이런 것들 다 어떤 데서 알 수 있냐면, 자동차는 미국 같은 경우는 딜러제예요. 그래서 딜러 인센티브 같은 걸 조사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소비는 살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동률은 아직 못 올라온 걸 보면 아직은 미심쩍하는 부분이 있어 보이지만, 저희는 이것보다 뭘 보냐면 재고라는 걸 봅니다. 보시면 이게 자동차 재고인데요. 아, 전체 산업의 재고가 아니라 자동차를 여기는 데이터 이제, 표본으로 뽑아서? 네네, 자동차 재고입니다. 보시면 최근 몇 년 내 최저의 재고에 들어가 있고요. 좀 더 좀 보시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프가 제일 작아져 있지 않습니까? 저게 재고가 네, 지금 예, 줄었다는 재고, 거네요. 재고됐습니다. 예, 재고일수록 내려와 있고요. 네. 그럼 저게 사실은 왜 의미가 있느냐면, 사실 하나 딱 이해하셔야 될 게 있는데, 미국은 한국하고 다른 회계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계 처리를 할 때 재고를 처리할 때 FIFO라는 게 있고 LIFO라는 게 있는데, FIFO는 뭐냐? First in, first out. 선입, 선출법. 그러니까 LIFO는 Last in, first out. 후입, 선출법.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재고 쌓여 있는 것을 만약에 주문이 들어오면은 FIFO 같은 경우는 먼저 들어온 놈이 나가는 걸로 회계 장부를 씁니다. 물론 실제로 나무가 나가죠. 하지만 회계 기장을 할 때는 앞에 들어왔던 게 나가는 걸로 처리하는 게 FIFO고, 미국은 전형적으로 LIFO를 씁니다. LIFO는 뭐냐면 쌓여있는 재고 중에서 제일 뒤에 들어온 놈이 나간 걸로 회계를 처리합니다. 그럼 저게 왜 미국 경기하고 관련이 있냐면, 사실상 항상 미국, 그러니까 경기가 금융위기가 이런 것들이 오고 다음에 경기가 좋아질 때 항상 나타나는 게 뭐냐면 원자재주가 상승합니다. 당연하죠. 예, 수요가 커지니까. 그렇죠. 재료가 있어야 되니까. 네, 원자재 값이 오르거든요. 원자재 값이 오를 때 자동차도 강판 뭐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강판이 뭐 두 달 전에 들어올 때는 뭐 예를 들어서 톤당 뭐 100불이었다면 지금은 원자재 값이 어느덧 올라와 있어서 500불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기업의 실적이 이번에 분기에 발표될 때 뒤에 들어온 게 나가는 미국 같은 경우는 비싸게, 요즘 원자재 값이 확 뛰었기 때문에 500불에 톤당 뭐 500불에 들어온 게 나간 걸로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실적이 떨어지는 걸로 나오고, 네. 그 다음에 뒤에 들어온 것들, 비싸게 들어온 것들에 관련된 그 재고가 평가되는 게 아니라 앞에 싸게 들어왔던 게 재고로 잡히니까 실제로는 전체 자산값도 떨어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의 CEO들은 재고 관리에 아주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는 내가 이전에 사놨던, 싸게 사놨던 놈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회계 기장법 때문에 최근에 들어와서 원자재 값이 올라서 나온 500불짜리가 나간 걸로 평가를 되면 자기네 자산으로도 낮게 보일 뿐더러 비용이나 이런 처리에 있어서도 불리하기 때문에 재고를 항상 관리하려는 게 민감하다 보니까,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금처럼 재고가 저렇게 떨어지면 급격하게 재고를 늘리는 게 반드시 따라오는데, 저희가 경기를 판단할 때 항상 주의하는, 아주 관심 갖는 게 뭐냐면 저 리스타킹이라는 겁니다. 리스타킹이 뭡니까? 재고 확충 사이클이라는 뜻이고요. 예, 다시 쌓기 시작한다는 뜻이죠. 재고를 이제 다시 막 채우기 시작하다 보니까 급격히 주문이 늘니까 생산이 늘고. 그러니까 재고를 쌓아놓는다는 건 일단 판매에 자신이 있고 판매 예상이 되니까 쌓아놓는다. 네. 이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내 원자재 값이 오를 거라고 보니까 네. 충분히 쌓아놔야 되는데, 미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라이포 때문에 더 강하게 한다는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재무제표, 그 재무제표의 그 자기의 평가나 이런 걸로 봤을 위해서. 때 예, 강하게 하다 보니까 항상 미국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안 좋던 지표가, 이거 2017년도 예를 보여드리는 건데, 지표는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요, 지난달까지는 갑자기 펑 튀어오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리스타팅이 확 일어나기 때문에 네. 한꺼번에 모두 어떤 확신을 들기 시작한 거죠. 재고를 늘려야겠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걸 따라서 들어가면 이미 어느 정도는 다 반영된 상태가 많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리스타킹이 일어날지 아닐지를 판단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저 리스타킹이라는 것이 예. 발생이 된다면 일단 경기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저 자체가 이제 뭘 이끌어내냐면 말씀드린 대로 생산 지표가 좋아지고요. 저게 나오고 난 다음에 네, 리스타킹이니까 당연히 과다 주문이 확 한꺼번에 몰려 들어가게 되니까
재고를 빨리 키워야 되니까요. 채우려면. 그래서 생산이 늘어나면서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그 생산에 따라서 물건을 댄 기업들의 실적들, 그 다음에 이 지금 이 주문을 한 회사도 뭔가를 만들어서 내놓기 위해서 주문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업들의 어떤 실적들도 예, 좋게 평가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다 보니 실제로는 요번에 지금 어닝 시즌 중이거든요. 네. 이제 어닝 시즌 중에 있지만 지금의 지표가 문제가 아니고 어닝은 어떻게 나오냐면 다 후에 나옵니다. 4, 5, 6이 7월 달에 나오고 7, 8, 9가 1번, 10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10, 11, 12의 어닝을 미리 볼 수 있는 요 리스트킹 그 예. 지표를 통해서 아, 4분기에는 실적이 더 좋을 수 있겠구나. 예, 확 빨라지겠구나. 그러니까 리스타킹을 애널리스트들이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이때가 상당히 갑자기 그 한 분기 지났는데 기업들의 실적이 매우 좋게 나오는 그러다 보니까 PER도 갑자기 과다한 게 아니라 낮게 보여지는 네. 이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더 극적으로 보이는 거는 기존의 재고가 낮은 상태에서 이렇게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반전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런 좀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까 보면 재고 사이클이 계속 낮아지고 있었잖아요. 네네네. 지금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기술의 흐름에 네. 의해서 네. 우리가 재고 관리 측면에서도 되게 상당한 진보가 일어났잖아요. 기술적 맞습니다. 진보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쌓아놓고 하던 것이 네. 지금은 흐름을 네. 아주 필요한 것만 예상하고 뭐 해가지고 하여튼 빅데이터 활용해서 네. 적정 수준, 최소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비용, 원래도 들었던 비용을 효율적으로 들게 할 뿐이지 이 재고의 양을 결정하는 건 결국 그 재고 담당자의 생각입니다. 그 사람의 경기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표 중에서 구매 관리자 지수라는 PMI. 게 네네 구매 관리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앞으로 경기가 좋아진다고 생각을 수요가 늘 거라고 생각하면 재고를 늘려놓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까 말씀하신 대표님 말씀하신 건 효율은 높여놨지만 실제로는 다 저 경기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근데 그 사람들의 판단을 우리가 읽어내는 방법이 지금과 같은 과정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건 그 낮은 상태에서 확 반전되는 그 상황 자체는 이 리스타킹 자체는 앞으로 일어날 수요를 네. 예측하게 해주는 하나의 지표로 우리가 네네.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네네. 대표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제가 생각 전에 한번 말씀 나눈 게 생각나는데 4차 산업혁명이란 기술주들이 실제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자본 없는 자본주의 얘기할 그렇죠. 때 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식의 재고가 없는 기업들입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이런 경기 사이클을 안 타는 거죠. 거꾸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더 창궐을 하면 이 어닝 시즌에 그들의 어닝이 더 빛나고요. 경기가 안 좋아진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기를 제조업 지표가 제조업 비중이 이렇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지표가 중요한 이유는 실제 경기를 보여주기에는 그게 제일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기술주, 아까 말씀드린 4차 산업 관련주들은 경기를 타지 않는 강점, 말씀드린 재고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는 강점. 그래서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때 기술주에 대한 말씀을 때 보면은 equity right 혹은 뭐 asset right라는 말씀. asset right가 뭐냐면 자본이 무겁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계속 올라가고 이익을 낸다. 막 시설 장비 뭐 안 해도. 네네네. 지금 같은 사이클에서 만약에 자본이 굉장히 그 중요하고 의미가 있고 무거워져 버리면 자칫 잘못 판단하거나 재고 관리 잘못하면 상당 기간 동안은 실적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말씀드린 기술주들은 에셋이 라이트하기 때문에 이런 경기에서도 빨리 벗어나고 오히려 이번 코로나 때는 수혜주로 꼽혔지만 뭐 판기업들이 이번에 확 그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저는 기술의 시대는 2010년부터 시작됐다라고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 그 모습을 그냥 확 보여준 거죠. 네. 모두가 알 수 있게 돼버린 거죠. 그 아까 PMI 그 구매자 지수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구매자는 누구를 특정을 하는 겁니까? 기업의 구매자들입니다. 그 담당자들입니다. 설문조사에서 네, 설문조사에 받아서 네네네. 구매 담당자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이 경기를 읽기는 있지만 그분들은 저희가 말하는 리스타킹 이런 개념을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식에 관심 있지 않지 않습니까? 본인의 기업에 대해서 재고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딱 봤을 때 다음 달에 주문이 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재고를 지금 쌓아놨다가는 효율이 높지 않으니까 그분들의 재고에 대한 생각 이게 곧 수요에 대한 판단이고 그런 거라서 다만 저희가 투자를 할 때 그분들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투자를 하면 좋은데 그러면 늦더라.
그래서 그걸 미리 구매자 지수, PMI 지수가 나오기 전에 이 재고 확충 사이클 리스타킹이라는 지표가 먼저 나오니 이걸 보고 판단을 하자.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선이 끝나고 나면 실적이나 이런 경기들이 받쳐줄 수 있다라고 저희가 믿는 이유는 이런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차 소비가 생겼다는, 발생했다는 걸 보는, 확인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 그럼 이거는 PMI 지수가 나오기 얼마 전에 나오는 건가요? 이 재고 지표는 사실은 이제 월별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네. 재고를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재고에 대해서는 좀 전에 제가 보여줬던 재고 데이터들 월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월로 보면은, 분기에 나오는 데이터보다는 지표보다는 훨씬 빠르게 알 수 있고요. 특별히 제가 미국을 예를 든 게 지금 전체 시장을 이끌고 있기도 하지만, 네.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라이프 방식이다 보니, 재고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그 지표, 그 미국 소매 판매 네. 지표를 보니까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루고 네, 있다. 맞습니다. 이게 네. 이제 또 고무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이번 달 보니까 그 전월 대비 1.5% 상승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는 이게 전년 대비면은 네. 괜찮아지는 건데 전월 워낙 이게 깎인 상태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일 어떤 지표로 봐야 될 것이냐. 네. 예.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그래봤자 마이너스 아니냐라는 지지표에서도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지표를 놓고 이랬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추세를 보여주는 거. 아까도 제가 그 판매 같은 경우에도 추세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갑자기 지금 올라간 게 아니라 떨어졌다가. 코로나 이후에부터 차례차례 올라오고 있는 모습, 그런 것도 좀 중요하고 추세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인데도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그 1차 소비가 일어난 이유들을 저희가 이 부양책에 의해서 생겨났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다음 효과도 믿을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 중에 못 보여드린 걸 좀 죄송하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소비라는 거는 소매 판매도 마찬가지지만 소비가 있어야 소매 판매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개개인 퍼스널들이 뭐라 그럴까 그 수입이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걸 조사한 건데요. 지금 왼쪽에 있는 거 보면은 개인들의 인컴의 그 구성을 보니까 마이너스 6%가 났는데 코로나 때문에. 네. 근데 플러스 76%는 뭐가 가져다 줬나 봤더니 그 거버먼트 트랜스퍼. 정부 보조금. 정부 보조금. 예. 그러니까 저 정부 보조금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면 소비가 쫙 올라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 그 소득이 늘어난 효과가 소비로 이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서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부양책이 될 거냐 말 거냐가 세상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저 정부 보조금이 들어왔더니 소비를 살려놨다는 거에 대해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이때 얼마 지출이 됐었죠? 지난번. 네, 지난번 정부 보조금. 2조 2천인가요? 예. 네. 그게 벌써 4차까지 진행됐고 그 안에는 2조 2천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직접 투입된 거고요. 나머지 뭐 PPP도 있었고요. 예. SMCF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기업에 직접 들어간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기억하는 가장 뚜렷한 숫자는 실업 수당으로 1,300불을 그냥 바로 계좌에 넣어줬던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달 지급하던 게 7월 달에 끝났습니다. 지금 제가 사실은 극단적으로 말을 하게 됐을 때 네가 그렇게 말하지만 혹시라도 네. 불복해서 오래 가거나 그 재정정책도 안 되면 또 장 망가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서 저도 그걸 따져봤는데 왼쪽에 보시면 미소비 지출 여력이라는 걸 조사해 본 겁니다. 네. 코로나 기간에 오히려 저축이 사상 최대였었어요. 그래서 소비를 못하는 거죠. 네, 과거에 어느 때보다도 저축에 의해서 버틸 수 있는 금액이 지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오른쪽에 보시면 소비가 저축에 의해서 버틸 수 있는 여력이 3.1개월입니다. 네. 미국은 아시다시피 3개월을 못 버티지 않습니까? 그렇죠. 벌어서 쓰기 때문에. 네. 지금 유일하게 저렇게 3개월까지 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가장 그 시장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요인이 뭐냐면 사실 경기 지표 중에 저는 소비에 관련된 지표만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 또 중요한 게 주택 지표입니다. 그렇죠. 거긴 네, 전부 모기지 있어서 네, 맞습니다. 네, 그게 경기를 좌우하거든요. 그 주택 지표가 요즘 굉장히 좋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건데 만약에 저 부양책이 늦어져 버려서
트럼프가 불복해가지고 내년 1월까지 가버려서 그동안에 그냥 어려워져 버리면 어떡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제가 오른쪽에 모기지 강제 퇴거 압류를 연말까지 못하도록 근데 지금 저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지금 저거 그냥 법대로 집행하면 네. 쫓겨날 사람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체율 뭐 7%니까 네, 이거 연체율이 늘어나서.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니 사실 어렵다라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아까 정부 보조금에 의해서 그 수입이 늘어난 걸 보여드린 것처럼 실제로 물리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산을 막을 수 있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라고 옛날에는 그냥 전문가가 이론적으로 말해도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코로나라는 거대한 이런 쇼크, 인컴 쇼크를 실제로 커버해 낸 걸 지금은 보고 있기 때문에 지표로서는 중국을 보고 있고 미국으로서는 지금 좀 보여드린 소비 지표를 실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2차 부양, 그러니까 5차지만 부양책이 나오면 살려낼 수 있고 지속될 수 있다는 믿음을 좀 가지셔도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 경기는 좋아지고 있고 네. 그리고 이걸 더 확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정책 재정정책 자금이 맞습니다.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집행이 안 되는 현재 상황이 바로 장이 지지부진한 상황이 맞습니다. 된다. 네. 이게 서로 연결할 맞습니다.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누가 되더라도 만약에 집행을 안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시장은 지금보다 많이 조정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지금도 힘들 것 같고요. 추가 부양책을 한 해 못 한 해 이런 정도만 봤는데 이게 사실은 큰 의미가 있는 거네요. 이게. 예. 어느 정도 살려놓은 이 시점에서 사실 오늘 제가 보여드리지 않은 데이터가 선진국과 신흥국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릴 때 제가 이제는 재정정책을 통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한 3개월 정도 재정정책이 나라마다 다르게 집행됐습니다. 그랬더니 선진국, 신흥국을 쭉 다 흩어놨는데 신흥국은 더 나빠진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난한 나라니까 네, 줄 게 없죠. 그리고 코로나가 또 더 심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근데 선진국들은 웬만큼씩은 다 좁혀놨거든요. 재정정책의 힘이라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결국에는 이렇게 확인해 가면서 정부들은 더 이제 더 자기 확신에 빠지기 때문에 더 많이 재정정책을 쓰게 되는 국면에 들어갔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재정정책이 시장을 좌우하는 상황이 됐네요. 연준보다는.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